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컴백파랑 기파랑입니다. 오늘은 건벨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. 뭐 다른 말로는 뭐 군벨분포, 로그베이블분포, 뭐 이중지수분포 뭐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. 이 건벨분포라는 것은 뭐 되게 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소 좀 낯설게 들리실 수가 있겠는데요. 이것은 어떤 다양한 분포의 여러 샘플의 어떤 최대분포 혹은 최소분포를 모델링하는데 뭐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예로는 뭐 지진, 홍수 이런 어떤 자연재해 있잖아요. 이런 자연재해 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뭐 특정 연도에 뭐 그러니까 수위, 뭐 약간 뭐 홍수가 하기 전에 뭐 약간 뭔가 물 수위가 높아지잖아요. 그 수위 분포를 나타내는데 뭐 사용된 것이다. 뭐 지난 어떤 10년 동안에 뭐 어떤 무슨 뭐 잠수교, 뭐 최대 수위,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의 어떤 목록이 있을 때 그런 분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. 뭐 최대값 내지 최소값을 이렇게 이제 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것이 이제 건벨분포다. 건벨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되게 다른 말로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약간 뭐 강수량 같은 거 있잖아요. 강수량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것들, 홍수 뭐 이런 것들,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이제 자료 분석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분포다.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자원 공사 같은 데서 아마 사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뭐 논문도 그쪽으로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오일러 마스케로니 상수라는 게 들어갑니다. 뭐 오일러 상수라고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, 뭐 이건 뭐 조화급수를 뭐 자연록으로 근사한 경우에 뭐 오차로 뭐 나타낸 것이다. 뭐 오일러 상수가 들어간다 정도도 그냥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찌됐든 간에 자 건벨분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오늘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요. EVD라는 이제 패키지를 이제 실행을 시켰어요. 이걸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. 자, D는 확률 밀도 함수, P는 누적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고요. 자, 벡터랑 모수를 이렇게 설정을 한 값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에 대해서 PDF랑 CDF는 어떻게 도출되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건벨분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최대값 내지 최소값을 나타내는 그런 분포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런 형태다라는 거 그냥 한번 보시고, 자, 누적 확률 밀도 함수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직각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약간 특히 약간 수자원과 관련된 뭐 홍수, 뭐 지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지진은 뭐 수자원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분포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